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집 밖에 야외 정원에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에 뭔가 보이시죠?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오잖아요. 설날 선물로 뭐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 집어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 소개를 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제주도 농가에서 직접 농사 지은 감귤들이에요. 지금 철이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요 세 가지가 가장 맛있을 때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선물로 보내면 좋을 구성품들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이거 외에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그걸로 주문을 해주시면 되겠고, 감귤들이 무슨 특징이 있는지 아시죠? 비타민C가 풍부해서 그렇게 좋습니다. 겨울철 기관지 약하신 분들 감귤차도 많이 드시고 청귤차도 많이 드실 건데요. 지금 요거는 그냥 생으로 먹기에도 너무 좋은 과일들이에요. 귤들은 평소에 많이 드셔갖고 설 선물로 하기에는 너무 좀 흔하니까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 요걸로 주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3kg짜리고 요게 5kg짜리거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3kg짜리. 지금 비닐을 뜯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축하 카드가 있네요. 이렇게 기분 좋게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거는 요거 레드향이에요. 레드향 3kg고요. 레드향들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만져봤는데 과육이 엄청 단단해요. 그리고 보통 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과육이 귤보다는 더 단단하거든요. 요즘 다 아시죠? 요즘에는 겉에 윤택이 나게끔 왁스나 윤택 처리를 따로 안 하고 이렇게 농가에서 직접 수확했는 거를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윤기가 안 난다고 별로 안 싱싱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몸에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열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하 카드가 이렇게 있고, 이거 한라봉인데요. 한라봉도 지금 만져보니까 과육이 완전 단단하고요. 지금 한라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잎이 말라 비틀어진 게 아니고 완전 신선해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용으로 선물했을 때도 이렇게 받는 사람이 싱싱해 보이니까 더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품들 선물 보내셔야 되잖아요. 선물 갔을 때 상태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옆에 이렇게 있는 게 3kg 포장 상태입니다. 이렇게 겉에 고급 포장지가 되어 있어서 너무 받는 사람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택배 배송을 안 하더라도 선물로 직접 들고 가시는 분들도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룰랄라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간편합니다. 5kg짜리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와, 이거는 양이, 저는 이게 양이 많아서 요거 선물 받고 싶네요. 저 완전 좋아하는 건데요. 한라봉이랑 레드향 이렇게 반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게 3kg짜리도 혼합이 됩니다. 지금 3kg도 혼합이 되고 5kg도 혼합이 되고 둘 다 혼합이 되고요. 단품으로 선물하셔도 좋고 둘 다 되니까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품 구성 잘 보셨죠? 제가 레드향, 천혜향, 한라봉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레드향은 보통 귤보다 크기가 크고 그리고 색이 붉어서 레드향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당도가 귤보다 높고 아삭한 것이 특징이라고 해요. 한라봉은 과육이 부드럽고 즙이 많아서 차갑게 해드시면 더 맛이 좋다고 합니다. 천혜향은 하늘이 내린 향기라고 천혜향이라고 하는데요. 껍질이 얇고 과육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별로 특징이 조금씩 다르니까 나는 이 취향이 더 좋다 하시는 것을 선택하셔서 고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선물 받는 분의 취향도 고려해서 주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가격은 지금 제가 화면에 이렇게 멈춰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요거 가격 잘 보시고 주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문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 스토어 탭이 새로 생겼어요. 그 스토어 탭에서 보시고 선택하셔서 주문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저희가 영상 더보기란과 그리고 댓글 고정란에 구글 폼 양식을 띄워둘 거예요. 그 양식을 클릭하셔서 주문서를 작성하신 후에 입금까지 하시고 저희한테 문자를 주시면 입금 완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나는 이거 인터넷 들어가서 신청도 못하겠고 이거 구글폼 작성도 못해 이러시는 분들 문자로 주문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입금을 완료하신 후에 문자를 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두 번째 방법보다는 조금 더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레드향 단품 3kg고요.
이거는 한라봉 단품 3kg입니다. 이거는 레드향 한라봉 혼합 3kg고요. 그리고 이거는 레드향 한라봉 혼합 5kg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 까서 먹어보겠습니다. 제일 즐거운 시간. 레드향입니다. 엄청 쉽게 잘 까져요. 와, 이 레드향 향기가 확 나네요. 그러니까요. 까니까, 와. 그리고 껍질에 이거 진짜 잘 분리가 돼요. 근데 그냥 봐도 되게 얇아 보여요, 껍질이. 그러니까. 껍질 굉장히 얇아 보입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 저 지금 침 넘어가요. 이거 진짜 과즙, 와, 과즙 무합? 그리고 와, 이거 지금 물 안 먹어도 되겠다. 진짜 가슴이 많아요, 여러분. 저희는 이미 사실 먹어봤잖아요. 차가울 때 먹으니까 와, 진짜 맛있습니다. 이걸로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나중에 이거 얼렸다가 스무디해서 먹으면 진짜 꿀맛입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쌀 때 많이 쟁여두셨다가 여름철에 스무디해 드시면 너무 좋으니까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주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역시 광고 중에 광고는 먹는 광고야. 한라봉입니다. 오, 이건 또 레드향이랑 까는 맛이 다르다. 손맛이 있죠? 손맛이 있어, 이거는. 자, 금세 땄습니다. 와, 이것도 얇아요. 또 다른 맛이죠? 이게 과즙이 진짜 풍부해요. 와, 한라봉은 단맛이 더 강조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단맛이 더 느껴져요. 자, 여러분 포장 상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들은 저희가 설 선물로 특별하게 무료 배송으로 다 보내드리는 것이니까 무료 배송인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쇼핑 스토어를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판매되는 수익금의 10%는 저희가 연말에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 달그닥TV 구독자님 이름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왕 사실 거 이렇게 좋은 일 또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저희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저희 달그닥TV 영상 보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너무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